나는 상대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본다. 패션계의 혁명을 일으켰던 코코 샤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호들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교제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했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떻게 돈을 내는지, 어떤 옷과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는지 모두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욕심은 버리고 돈은 무조건 아껴 저축해야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소비는 소진의 개념으로 많이 자리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당장 롤렉스 시계를 사라의 저자 사토 도미오와 가진 돈을 몽땅 써라의 저자 호리에 다카오미는 생각 없는 저축보다는 오히려 소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비결 중 하나는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다. 우선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돈벌이에 관한 책을 보면 금욕적으로 돈을 절약하라거나 유리한 투자처를 찾는데 혈안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 방법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내 취향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쌓여가며 내 인생이 우울해지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예전부터 과분할 정도로 큰 꿈을 추구했고 무리를 해서라도 결국 이루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의해 손에 들어오는 것이나 돈에 의해 가능해지는 것을 욕망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욕망이야말로 꿈의 진정한 모습이다. 돈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러한 본질을 알아야 한다. 욕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 결국 돈을 손에 넣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자신이 원하는 걸 사고, 기쁨을 느끼고, 열심히 번 돈으로 남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감동을 느끼는 체험에 투자함으로써 더 쾌적하고 높은 수준의 경험을 탐닉하며 나아가는 선순환을 그린다. 일본 IT 계열에서 성공하고 일본 최초로 로켓 발사까지 성공하며 일본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호리에 다카오미는 가진 돈을 몽땅 써라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자. 좋은 정보를 얻거나 빠르게 써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 수집이란 수렵 사회의 사냥과 같다. 사냥꾼처럼 정보를 낚아채 머릿속에서 요리한 다음 아웃풋을 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급변하는 흐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저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갖고 싶은 것에는 아끼지 말고 돈을 쓰자. 모으고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하여 새로운 성과를 낸다는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을 투자형 사고라고 부른다. 많은 돈을 굴리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아니라 평범한 샐러리맨도 저축형 사고를 버리고 투자형 사고를 해야 한다. 투자형 사고를 하면 수익성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저 모으고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은 볼수 없는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그 경험들을 이제 그 곱절의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다. 저축으로 눈앞의 불안을 조금 덜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을 되돌릴 순 없다. 호리에 다카오미는 가진 돈을 몽땅 써라는 책의 제목으로 출간했지만 그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돈으로 시간을 벌수 있으면 해야 한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지닌 유한한 시간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등한시하면서 그저 물물교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한히 찍혀 나오는 돈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시간 동안 오르는 물가에 비해 돈의 가치는 증가하지 않으며 그 돈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더큰 돈을 벌수 있도록 나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흐르기에 저축만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나에게 투자를 해서 성장하자는 취지의 주장이고 돈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결국 더큰 부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두 권의 책을 읽고 소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과시소비, 오방소비, 충동소비, 과소비와 같이 소비에 대해 좋지 않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있죠. 실제로 잘못된 소비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가 단순히 우리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나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소비도 너무나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란 무엇일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비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요. 내 행복의 가치를 올려주는 소비. 단순히 남들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아닌 SNS에 올리지 않아도
내가 한 소비로 인해 내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소비야말로 가치 있고 내 행복도 올려주는 소비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가의 소비. 최근 5년간 가성비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죠. 가성비 있게 소비를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저렴한 것을 사면 오래가지 못해 여러 번 구매하는 소비를 했고 오히려 고가의 소비로 질 좋은 제품을 오래 사용하는 소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네임, 명성으로 인해 가격만 높은 것이 아닌 기능적으로든 우리에게 만족감과 편리함을 주는 고가의 제품들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허먼밀러 의자의 경우 일반 의자 가격의 10배의 고가 제품이지만 한번 써본 사람들은 왜 이제야 구매를 했을까 하는 의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 생활합니다. 그만큼 허리에도 부담이 많이 가죠. 하지만 의자가 조금만 비싸져도 무슨 의자가 이렇게 비싸냐며 소비에 인색해지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먼밀러 같이 허리를 잘 잡아주며 기능적으로 뛰어난 제품에는 고가라도 소비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볼펜보다 값이 비싼 만년필의 경우 부드럽게 써지며 손에 피로감이 덜해 필기를 할 때 계속 찾게 되고 고가의 제품인 만큼 관리도 잘 되며 더 이상 볼펜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일을 하다 보면 어딘가에 서명을 할 일이 생기거나 많아지게 되는데 굴러다니는 펜이나 그때그때 잠시 빌려서 하는 것보다 개인 만년필을 들고 다니는 행위가 신뢰감도 올려줄 수 있는 소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로 끝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을 주기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끔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내 분야의 장비는 좋은 것을 소비.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쓰는 장비가 있다면, 장비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좋은 장비에 투자해보는 것도 나에게 가치 있는 소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면 패션 분야에 몸담고 있으신 분들이 재단가위에 10만원 정도 투자해보면서 퀄리티를 높이거나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일을 더 좋아하고 몰입할 수도 있죠. 또 포토그래퍼나 영상작업 디자이너들은 색감이나 영상, 사진물들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니터 중 하나로 꼽히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사용해보는 거죠. 내 기분을 바꿔주는 소비. 소비 자체로 스트레스를 풀며 내 기분을 잠깐 바꾸는 소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 기분을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주거나 바꿔줄 수 있는 것에 소비하고 투자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향수, 샴푸, 손세정제 같은 것들이 자주 쓰는 만큼 좋은 향이 나고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신경 써본 적이 없을 수 있는 잠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0% 정도는 잠자는 시간을 할애합니다. 좋은 질의 잠옷에 투자해보는 것도 좋은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소음 차단이 되면서 좋은 음질의 헤드폰을 사용한다면 삶의 질이 그리고 기분이 3-4배는 좋아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운동용품, 운동장비, 스포츠웨어인데요. 운동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듯이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들고 또 기능성 스포츠웨어들은 운동을 할 때 땀 흡수도 잘 돼 불쾌감을 줄여주고 쾌적한 운동 시간을 보내게 되며 운동 시간에 대한 기억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소비. 새로운 공부를 하면 새로운 호기심이 솟아나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는 사토 도미오의 말처럼 스포츠, 악기, 외국어, 취미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없어지지 않고 남게 되는 소비이죠. 배움 그 자체로 나의 능력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고 악기나 미술에 대해 배웠다면 연주회나 전시회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새로운 경험과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또 특이한 경험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배움에 대한 소비는 또 식견을 넓혀주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들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나 이유로 이 소비를 했는지, 이 소비 당시 느꼈던 내 기분, 생각,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경험을 자산으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요? 우리 머릿속의 소비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나만의 소중한 기준점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서 돈을 쓰거나 빚을 지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소비가 가치 있고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줄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내 자아가 형성될 무렵부터 돈 없이 살아왔다. 그래서 그 이후로 늘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 10만원이 생겼을 때 저축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는 것에 다 써버렸다. 왜냐면 돈도 돈이지만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한식탁에 앉아 맛있는 것을 먹으며 웃고 떠들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